마림, 얘 말이야. 설더스 욕하다가 진엔딩 깨니까 치료되었다고 알리세요. 이 게임 사실 할 만한 듯? 야, 너도? 사실 할 만한 듯? 이름이 어떻게 마림? 아, 5,000원 감사합니다. 아, 무작위 정신 나갈 것 같다. 무작위 이렇게 해주면 안 됨? 야, 무작위 진짜 미칠 것 같아. 눈덩이가 내가 수가 더 많을 땐 좋은데 필드 이미 밀리고 있을 때 쓸모가 없어가지고 깻이 나왔어. 닉네임 호감이네. 말임. 쉐일런트 너무 약함. 도깨비불도 진짜 쓰기 힘들던데. 희생 세트네. 오우, 깨씨. 흑한 깨씨 냄새. 개시 때문에 더 밀렸다. 아니?
이런 뻘미스. 이뻐. 그 이뻐. 콤보 너무 못했는데. 아 저거 은행이라도 살렸어야 했는데. 은행 날린거 이거 스노볼 구른다. 왕관을 사고 싶어요. 밤밤. 소스? 리치? 리치도 괜찮지 않나? 리치도 은근 오감이던데. 이딜 달달함. 점토? 점토 못 참지? 쌍리치? 오프전에서 아무것도 못한다 저거. 저주마 코코 겁나 무섭네. 아이, 딜 아프네 이거. 템포 느린 거 봐. 드로도 좀 개떡같이 뜨긴 했네. 자, 동료만 떠서. 실드 전개만 한 세월이야.
리치한테 맞는 게 아픈다. 내가 맞은 게 더 아프다. 리치, 너무 강한 리치. 난 그냥 리치에다가 찍었으면 이기긴 했네. 쉐일러스가 너무 약한 거 아닐까? 쉐일런트, 쉐이드런트. 밤다침. 이빨. 마림. 이건 왕관만 사야겠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쉐일런트. 아, 이거는 그롭스 죽으면 못 이기겠네.
진짜 이기기 힘들 것 같긴 한데 화합을 잘 써야 될 듯? 이렇게 해야겠다. 입합 공격자한테 구열어서 희생이라는 건 안 맞음. 와, 이거 이빨 부적 없었으면은 템포 따라가지도 못했겠다. 땡큐 강냉이. 아니, 야야야. 렌뽑. 아, 짜증나, 씨. 아, 개 같은 거. 아. 눈덩이 하나 던졌다가 이게 무슨. 어디다 쓰냐, 이거? 아, 짜증나. 안녕하세요. 나라쟁이. 따라쟁이 그로프로 가자. 또 깨시에 고통받는 조합이네 이러면. 어? 걔 이거 바르면 아무것도 못하겠네.
밤밤 겁나 든든해졌네. 말이 없어. 유리한 싸대기 템. 필드에 자리 돕다. 오자귀? 아 제발 어디갔든 무자귀 무자귀 치워. 아니 이 무자귀 개같은거 얘는 희생 안 되지 않나? 아군이 희생될 시발도. 너 아군이니? 무작위 때문에 정신 나갈 것 같아. 백 망했는데 뺄 건 빼야겠다. 아 근데 뺄 수 있는 게 없어. 아 그니까 게임이 뺄 수가 없어. 오 양방향 무작위에 즐거워지는 게임.
밤밤 또 죽어? 차라리 가지가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무작위 때문에 손해를 얼마나 보는 거야. 아, 무작위. 처음엔 개시 때문에 고통받다가 이젠 무작위 때문에 고통받네. 이 게임 막 구분이 됨? 난 구분 못하겠던데. 맞아요. 정신 나가서 먹을 것 같아. 아줄초. 지금 대기면 아줄초밖에 없기는. 왜 아줄초 항아리 안됨? 세상에 태워먹기 대배. 왜 안된대? 아이씨, 아 꼴보기 싫어. 방부 깎아줘. 케이크 부적. 어? 열매종에 바르면 되겠다. 그러면은 열매종 쉐이드 점토로 하자. 아닌가? 비팝이 낫겠다. 힙합 쉐이드하고 아줄초 돌려. 빵부 어따 발로 쓰잘데기 없는 거 이거. 으 태워먹기 쓰기 애매한 애 나왔네.
와, 이 겜 갓겜이네요. 제가 아는 몇백원짜리 똥겜은 돈 없으면 거지냐고 꼽히던데. 어디냐고 꼽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빈털터리와 거제는 좀 차이가 있지. 깨시 너야? 리치에 항아리 발라도 달달하겠다. 리치가 빨아먹을 게 없어. 생명력이 없어. 이 생물 아닌 것들. 아, 내 은행 회수할까? 저거 회수하면 또 턴 써야 돼서 너무 애매한데. 아, 이렇게 할까? 그냥 준준으로 바뀌? 우리 반바미가 상 탔네요. 우상. 얼음. 3톤에 반밤 내릴 거니까. 아, 포격 너무 피하기 힘들게 온다. 포격 아예 운빨려서. 쉽게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 맞는데. 이번에도 못 피하는 패턴으로 나왔네. 등불 깨줘야겠죠? 아니, 패턴 거제스 넣어서. 이제 용광로 나오나? 초고열 용광로.
비팝 소환. 비팝 어디 갔어? 에이드 얘네들 템포 이거밖에 안 됨. 그래도 이기긴 했네. 용광로까지 털었으면 이긴 거지. 이번에도 못 피하는 공이네. 앗. 아니다. 따라쟁이 안 쓰는 게 더 낫겠다. 다 빼야겠네 애들. 아줄 초나 꽂다 보네 이기겠지. 은근슬쩍 은행 꺼냄. 은행에 항아리 걸어야지. 이 은행은 8골드를 준다고. 약댐. 약댐이 아니라 뭐야 저거. 다시 뽑기 좋은 카운터. 부적이 맞는 것 같은데? 광역 추가. 반밤? 반밤밖에 없어. 와, 20-10 광역. 이게 동료지. 님은 제 동료입니다. 동료애가 느껴지십니까? 이거 이길 수 있나? 돼지 개빡세던데. 어쩌지? 태워먹기가 유지가 돼야 아줄초로 늘리는데 저기에 태워먹기 걸 방법이 없네.
버스터. 버스터도 진짜 빡세죠. 리치가 이러면 몇 대 때리는 거야? 아, 쟤 야생 아니지? 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 메터지게 세졌다. 이거 덱 섞어서 얼음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나 이거 생각 못했네. 아, 이거 살 꽂았어요, 했네. 아, 실수다. 아, 대주 진짜 싫어. 얘가 먼저 공격하니까 얘 곱하기 6이라서 아니 뭐 이딴 거지 같은. 30딜씩 넣고 있어. 아니 그로프 죽으면 어케이기냐 이거. 아 돼지 새끼들 진짜. 더럽혀짐. 밤밤 혼자서 잘 하겠지.
돼지 왜 또 나와? 꼴밖에 하지 마. 리치가 먼저 때리고 돼지 죽고 방역 빵. 그 다음에 아줄초 폭발. 쉐이드지 이거는. 아줄초 복사해야지. 반반 복사는 불가능한데 아줄초 복사가 제일 세겠지? 그러면 시작 덱을 좀 바꿀까? 아줄 두 개 골 거정. 은행 빼고 점토 아줄초. 첫 턴에 열매종 바로 쓰려면 반밤을 빨리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아, 비팝 죽여도 안 주지? 그래도 비팝은 빨리 올려놓는 게 맞겠는데. 비팝은 빨리 올리고 반밤 왕관 점토까지 쓰는 게 맞겠... 아, 썼네. 열매종? 열매종 빨리 쓰려면 필드에 세 마리 놔둬야 되는데. 선수 필승. 항아리 지금 다를 애가 없네요. 하드 페인트 피해요. 피 원래 빨간색인데 옵션에 색 바꾸기 있음. 이거 왜 안 됨?
아니 빅부 터트릴 수도 없고 안 터트릴 수도 없고. 나라쟁이 필요 없어. 죽어. 얼음. 얼음 안 나왔다. 그냥 깨시장벽 때려잡아야겠다. 아닌데 광역 때리면 제가 깨시장벽 겁나 세지는데 어지간해 진짜. 깨시장벽을 말임이 잡아주고 한 대 때리고 깨시로 한 대 더 때리고 요걸로 한 대 때리면 되긴 되네. 공격력 20다리 눈곰. 비팝 하나 남겨놔야 2패 때 세워먹기 쓰지 않나? 하지만 남길 수가 없네. 준준을 죽이면 되겠다. 나술초는 2패 때 쓰게 남겨놓고 몸 정리하고 바지가 막아치고 빨리 때려. 빨리 비팝 터트리라고. 포더부들인데 오케이 이길 이거.
밤밤 진짜 든든하네. 근데 죽어라. 아, 아니 아줄초를 몇 번을 꽂아야 되는데 이게 템포가 안 되잖아. 이 타르칼 다 버리면 이길 수 있겠는데. 그지 같은 타르칼. 리치 가면 버리고 싶다. 8, 16, 32, 64. 8, 8. 8, 16, 32, 64, 4번. 아니, 어떻게 4번에, 4번? 12턴. 오케이, 버텨, 씨. 심지어 그래도 라인 하나 정리됨. 지금 7장 뽑으니까.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운 좋아야, 운 좋아야 거의 6턴 정도겠네. 걸리는 턴이. 아니, 그동안 어떻게 살아남아. 그 전에 죽지. 어느 라인을 먼저 잡아야 되지? 문회자 석탄병 라인이 먼저. 깐수가 먼저인가? 이동불가는 그렇게 안 빡센데. 밑에 라인 있는 게 맞겠다. 위에 라인은 광역 맞으니까. 근데 비팝 어떻게 한 마리씩 놔둔? 아, 이렇게 하면 한 마리씩 나올 수 있네. 개꼴 받는 무작위 공수. 이거 윗라인에 넣으면 석탄병에 걸 수 있지 않을까? 석탄병에 걸면 64에 터지니까 그건 별로네. 128 밑에가 맞겠다. 그리고 저것도 아니? 위족에 들어갔네. 괜찮아. 안 괜찮은데? 전혀 괜찮지 않은데? 저거 반밤이 터트릴 거니까.
중 길이는 고가손이라. 중 길이. 이거 좀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이번 턴에 눈보라병하고 다음 턴에 깐수. 아니 잠깐만. 아 복잡다 복잡해. 그래도 여기 아줄초 안 잡혔으면, 아줄초 여기 있었으면 정신 나갔을 텐데 그러진 않았네. 귀족의 아줄초가 고민되는 게 밤밤이 3턴 뒤에 때리면 죽는 체력이니까. 아니면 그냥 아줄초 두 번 걸면은 16, 32, 32 덴드라고. 아님 지금 여기 그로프 올리고 여기다가 열매종 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냥 줄초 바르는 게 제일 세겠다. 밸류 높은 카드만 쓰자. 예. 간수가 저주받고 터져야 되니까. 초 터트리고 간수 잡고 이동불가 풀리고. 아니 냠냠아? 쓰레기 게임. 아줄초 빨리 찾아야 되니까 롤쳐. 이거 몸빵 올리는 게 맞겠지? 어떻게 우두머리 이름이 말임. 이제는 아예 다 계산해야 된다. 아줄초 86 해봤자 안 끝나니까 석탄병에 비팝을 발라서 12하고 12한 다음에 24, 48로 끝내야겠지? 24, 48에도 안 끝나네. 근데 48에 반반까지 공격해야 되네. 이제부터는 다 계산해야 돼. 비팝 항아리 해야 되고, 비팝 항아리가 석탄병에 죽으려면은 허리 궁수 잘라야 되는데. 서리 궁수 자르려면 다음 턴에 말 이미 서리 궁수 쳐야겠네. 일단 비팝 부르는 건 확실하네. 말 이미 궁수 잡고 반밤이 딜을 넣고. 비팝 더 올리고
이거 항아리 병암에 이기지 않을까? 비파 볼려야 광역 안 맞죠? 여기까지는 확실하고. 분쇄자가 준준 잡고 석탄병이 비탑 잡고 그 다음 아줄초 두발 발을 꼬고 이렇게 할까? 하르칼 냠냠이가 먹게? 이번 턴에 거시기 걸고 아 이기긴 이겼네. 6턴 딸이 이것만 걸어도 이번 턴에 척탄병 터지고 끝. 진 줄 알았어. 근데 쉐일런트 리치는 근데 뭐랑 연계해야 되지? 정국 리치만 한 서서도 보스 봤을 때 말입니다.